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민 불편은 물론 재정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이 아닌 도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7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제주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규모 버스 감차입니다. 대폭 줄어든 버스 대수에 노선 통폐합은 불가피했고,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개편 후 한 달 동안 6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결국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일부는 개편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개편 때와 비교해서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개편이 완료가 됐고,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속적으로 노선은 효율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 개편의 가장 큰 초점은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자는 것이지만, 개편 후 단 두 달 만에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형 중앙버스 전용 차로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옛 해태동상까지 있는 중앙차로를 조성하고, 여기다 전국 최초로 섬식 정류장에 양문형 버스까지 도입하며 5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노선 개편으로 버스 배차 간격은 늘어나고 환승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 인프라만 늘리며 타당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현재 제주도의 교통 수송률은 8%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10% 안팎.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리성과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버스 정책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